안녕하세요. CBS 아카데미 숲 시골 목사 한경호의 생명 밥상 시간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 이야기 했고요. 그리고 밥상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동안 바빠서 잊고 지내셨던 분들이 아마 좀 경각심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저는 특히 그 유전자 조작 식품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좀 어떻게 들으면 섬찟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먹었을 때 바로 티가 나면 오히려 다행인데 너무 똑같고 심지어 아무런 티가 나지 않는다는 거, 당장은. 그게 더 어떤 더 위험하고 무서운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이 주부 입장에서 사실 그 유전자 조작 식품을 피하고 싶어도 이렇게 표기가 안 되어 있거나 또 교묘하게 섞여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밥상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먼저 알고 요구하고 대응해야 한다. 이런 인상적인 말이 저는 이제 기억에 남습니다. 목사님 해주셨거든요. 오늘은 목사님 어떤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 그 해결 방안은 뭐가 없을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자, 시골 목사 한경호의 생명 밥상, 오늘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동안에 우리 이 밥상 살림과 관련하여 생명 살림과 관련하여 이렇게 돌이켜 보면 사실은 그런 해결의 움직임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있었어요. 예. 그 움직임이 제일 먼저 어디에서 나타나냐 하면 생산자 농민들에게서 먼저 나타났습니다. 예. 이게 참 그 우리나라에 참 그 고무적인 일인데요. 우리 기독교인 농민들, 크리스찬 농민들이 먼저 여기에 대해서 눈을 떴어요. 이게 농약과 화학비료 중심으로, 화학농약과 화학비료 중심으로 농사를 계속 짓는다는 것은 이거는 내 신앙 양심에 어긋나는 거구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안 맞는 거구나 하는 것을 농민들이 먼저 깨달았습니다. 예, 그래서 1976년도에, 오래전이죠, 벌써. 와. 지금 40년 전입니다. 40년 전에 우리 크리스찬 농민들이 결단을 내리고 우리 생명농업으로, 창조질서에 맞는 농업으로 우리가 바꾸자, 그래가지고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76년도니까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때 삼공화국 때죠. 근데 그분들이 굉장히 고초를 많이 겪었어요. 예,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식량 증산에 모든 것을 걸고 있던 때입니다. 우리나라 농업 정책이 식량 증산, 생산력 증대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화학 비료와 화학 농약을 아주 대거 전국적으로 농민들에게 보급을 하면서 생산을 독려할 때입니다. 그때에 우리 화학농약과 비료 안 쓰겠다. 이러니까 이게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공무원들의 핍박을 받았어요. 예, 못자리를 만들면, 못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와서 그 못자리를 통일벼심을 하고 짓밟고, 그 옛날 뭐 좀 독재정권 시대니까 좀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웃한 농민들이 비난을 해요. 저 사람들 웃기네. 니네가 농약하고 화학비료 안 쓰고 농사죠? 이건 가능하지 않은 일이야. 어리석은 일이야. 정신 나간 놈들. 이렇게 비판을 또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농사 방법도 아직 정립이 안 돼 있을 때예요. 이제 시작한 마당이니 뭐라 합니까? 생산도 확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삼중고를 당한 거죠. 정부로부터도 비판받고, 이웃 농민들한테 욕먹고, 생산은 제대로 안 돼, 반타작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네. 예. 그렇지만 그분들은 꿋꿋이 이겼어요.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했을까요? 신앙이죠. 신앙입니다. 이기적인 내 수입을 생각하면, 생산과 수입을 생각하면 못하는 일이죠. 예, 못합니다. 경제적인 이익만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농민들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을
예.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고 이 경제적인 손해도 막심함에도 불구하고 신앙 하나로 그거를 버티면서 이겨냈습니다. 예. 오늘날 올해가 정농회 그러니까 창립 40주년이 되는 해예요. 얼마 안 있으면 창립 40주년 기념 행사를 합니다. 예. 지금은 이제 많이 존경받는 단체가 됐어요. 우와. 예전에 처음에는 많이 그렇게 비난을 받았는데 야 저분들이 여기 선각자였다. 아 이렇게 이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회원들도 많이 이제 늘고 있어요. 예, 그런 종농회 농민들의 그런 참 피나는 노력과 싸움이 있었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농촌 교회에서 이러한 생명 농업 운동을 이제 일으키는 일이 발생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 80년대에 들어와서의 일입니다. 종농회 회원들은 70년대에 이미 그런 일을 시작했는데 소비자들은 전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 알지 못하고 있을 때였어요. 예. 그거 생각할 겨를이 없을 때입니다. 먹고 사는데 바쁜데 그거 생각할 지금 우리가 조금 더 살만하니까 뭐 건강 생각하고 안전 생각하고 그러지 그때는 그냥 밥 먹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였죠. 예, 그래서 한 10여 년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경을 많이 못 썼습니다. 교계에서는.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중후반에 와서 농촌교회 목회자들이 이 문제를 깨닫고 여기에 대해서 생명농업운동을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80년대 중반부터 이제 조금씩 조금씩 눈이 떴죠. 싹이 이제 텄다가 85년, 86년 이때 이제 싹이 텄어요. 개별 교회에서. 예. 근데 이 우리 예장 교단, 그 다음에 감리교, 그 다음에 기독교 장로회 이렇게 이제 세 개 교단의 농촌 교회 목회자들이 이제 모임을 만들었어요. 이제 흩어져 있는 목회자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뭔가 같이 공동의 노력을 좀 기울이자. 그래가지고 그 시대적인 과제를 우리가 선교적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소화해서 실천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많이 됐죠. 그래서 이제 개교회에서 실천하던 것이 조금씩 조직화되기 시작합니다. 원주에 있는 이제 호조교회에서 이제 그런 일이 시작이 됐고요. 또 충청도에 있는 뭐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슨 무슨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을 이렇게 무슨 무슨 교회가 아니라 생산자들의 모임 명칭을 무슨 한마음 공동체, 그다음에 뭐 새땅 공동체, 한울타리 공동체, 뭐 이런 공동체 이름으로 생산을 농민들이 이제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그 생산자들이 서로 모여서 조직적으로 같이 협의하고 의논하면서 생산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그걸 사주는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구매해 주는 데가. 예. 예. 그래서 이제 또 농촌교회 목회자들이 그 구매를 할 수 있는 교회들을 도시교회들을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직거래가 조금 다른 양상으로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예. 1년 내내 지속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끔 그런 이제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이게 80년대 후반부터 시작이 돼서 90년대에 들어와서 아주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이제 참여를 해서 소위 생산 공동체죠. 생산 공동체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도시교회는 그거를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네, 도시교회는 별로 거기에 신경이 없어요. 또 우리 교회의 지금 대체로 풍토가 영적인 구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뭐 육신의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인 것이 교회가 하기에는 좀 이제 맞지 않는 일로 생각을 한 거죠. 육신 문제 뭐 그렇게 생각해. 영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지.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농산물은 잘못하면 또 시험 걸릴 수도 있어요. 네. 농산물은 이게 공산품하고 달라서 생명체다 보니까 생산자마다 다를 수도 있고 또 그때그때 또 해를
달리하면 작년엔 이랬는데 올해는 이렇고 이게 뭐 기후와 토질 그때의 작황에 따라서 변수가 많다 보니까요. 네. 또 보존기간도 이게 또 짧고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로 자칫하면 시험에 걸릴 수 있는 요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도시교회가 선뜻 이 문제를 자기의 선교적 과제로 이렇게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한 인식이 생기지 못했어요. 참 이게 일본과 좀 다른 점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생산자를 찾아갔어요. 이 먹거리 문제, 밥상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진 소비자들이 인근, 자기가 사는 인근 농촌에 생산자들을 가서 만나서 이러이러하게 농사를 좀 줘주시오. 농약 치지 마시고 화학비료 주지 마시고 이렇게 저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먼저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 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직거래 운동이 시작이 됐죠. 근데 우리 한국은 반대로 생산자들이 먼저 생산을 해서 소비자에 가서 좀 팔아주 사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하는 이건 상당히 소비자들은 이렇게 좀 고압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그 관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아직도 조금 이어지고 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나마 지속적인 직거래 운동을 한 사례가 몇 교회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사례를 줄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원주의 호조교회. 호조교회가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거기는 그래서 수원 고등교회. 이게 예장통합교단인데 수원의 고등교회가 작은 교회예요. 한 100명 내외밖에 출석하지 않는 작은 도시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 교인들은 목사님과 더불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깨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농촌교회하고 직거래를 앞으로 하자.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아예 환경선교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환경선교위원회와 이 호조협동조합하고 같이 서로 의논하면서 직거래를 계속 해왔습니다. 89년도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89년도 4월 달에 창립을 했고 바로 두 달 후인 6월 달부터 하지에 나오는 마늘, 하지 마늘부터 이제 공급을 하기 시작했죠. 그때는 뭐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해가 갈수록 발전을 해서 나중에는 이제 인적 교류까지 하고요. 강단 교류도 하고 서로 여전도회끼리 또 중고등부 학생들끼리 남선교회끼리 서로 교류 활동, 인적 교류 활동도 하고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 그쪽 교회가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아예 다 농촌교회로 와서 그 호적교회에서 멍석을 크게 깔고 같이 함께 더불어 감사예배도 드리고 이제 그러한 그 나눔에 농산물만 나눈 게 아니라 아예 신앙을 나누고 사랑을 함께 나누는 중고등부 학생들도 연합 수련회를 하고요. 여전도회도 같이 연합으로 행사도 갖고 교회가 작으니까 서로 잘 1대1로 잘 맞았어요. 예. 그러면서 아름다운 관계를 한 10여 년간 유지했죠. 유지하다가 이제 상황이 많이 불편했어요. 이 협동 호조교회 이 협동조합도 규모가 굉장히 커졌고 그러니까 고등교회 작은 교회가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작으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조금씩 서로 상황에 서로 이제 맞지 않는 그 관계가 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아름답게 서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유지하기가 좀 어렵겠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한 몇 년 지나면서는 정책 협의회라는 걸 했습니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그 고등교회 교인들이 오지요. 책임 맡은 분들이 또 여기 협동조합에 맡은 분들이 이제 참여하고 그래서 정책협의회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해에 우리가 직거래한 모든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럼 새해에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서로 협의하고 그러면서 이제 갔는데 굉장히 이제 그러한 만남과 소통, 대화, 의견의 합일 이런 과정이 있어야 이제 별 문제 없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잖아요. 네. 상당히 단계가
높아진 거죠. 참, 뭐 감자 그냥 한꺼번에 나온 거 팔아주고 말고 뭐 이런 단계가 아니라 1년 내내 지속적으로 농산물을 함께 이렇게 나누어놓은 그런 이제 관계를 맺었어요. 근데 그때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 도시농촌교회 간에 직거래를 할 때에 유념할 것은 소통의 시간이 필요해요. 이 도시 소비자들은요,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생산 현장에서 일어나는 걸 몰라요. 이거 언제 씨를 뿌리고 어떻게 가꾸고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서 이게 내 밥상에 올라오는지에 대해서 안 봤으니까 잘 몰라요. 예전에는 농촌 출신들이 그래도 많으셔서 대충 아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는 뭐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예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문점이 많이 생겨요. 왜 나한테 온 감자는 왜 이렇지? 나 우리한테 온 이 쌀은 왜 이래? 예. 뭐 좀 이렇게 의문이 생겨요. 근데 그거를 해소가 돼야 돼요. 그럼 풀려야죠, 그 문제가. 아,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대화의 시간을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갖습니다. 그 시간이 되면 이제 그동안 내가 겪었던 여러 가지 의문점, 문제점. 근데 지난번에 이랬는데 이랬다. 우선 막 얘기해요. 그러면 생산자가 아, 그거는 이러이러 저러저러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설명하면 90% 이상은 다 이해가 됩니다. 90% 이상은. 아, 그렇군요. 그 생산 과정을 내가 잘 몰라서 그랬네요. 이게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게 그런 자리가 없으면 이해가 안 되죠. 계속 불만이 쌓여가게 됩니다. 그게 의문이. 그러다 보면 이게 교회니까 불만을 겉으로 표출을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엔 안 사먹게 돼요. 그냥 안 하게 됩니다. 안 하지 안 먹을래. 이렇게 되죠. 불신 관계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잘 해소해서 계속해서 이제 잘 신앙적으로 그런 그 활동이 이어지도록 해야 되죠. 근데 처음에 생산자들한테도 또 문제가 있었어요. 예. 그때만 해도요. 80년대 후반만 해도 농촌에서 이 비료와 화학 농약을 안 사용하고 농사 짓는다. 농민들한테는 아주 고정관념이 딱 있습니다. 그거 없이 농사 못 짓는다. 있어요.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생명농업 운동에 협동조합 운동에 많이 들어왔어요. 젊은 농민들이 예. 그러니까 이제 의욕적으로 가서 자기 농사를 막 이제 화학 농약 안 주고 뭐 이제 해요. 아버지가 가만히 아들이 농사 짓는 걸 보니까 저놈이 농사 다 말아먹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약도 안 뿌리고 비료도 안 주고 저거 지금 앞으로 가을에 가서 뭘 거둘라고 저러지? 아버지 걱정이 생긴 거예요. 예. 근데 야, 너 농약 뿌려야 된다, 비료 줘야 된다. 아, 아버님 아니에요. 이제 제가 이제는 제대로 다시 농사를 잘 짓겠습니다. 그놈 참. 이게 아들이 그냥 뭐 굳고 뭐 못하게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있지만 아버지는 그냥 속이 타지요. 저걸 그냥 두고 보고 있자니 이게 속이 타는 거야. 그래서 몰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가 약을 쫙 아들이 자고 있는 때 그런 일도 있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농촌에서는. 근데 만일 이거 이런 과정이 설명이 안 되면 소비자들은 야, 그건 농약 쳤대. 이거 사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이게 참 농약 안 치고 뭐 이렇게 다 재배해서 오는 줄로 알았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그건 농약 친 거래. 만약 그런 소문이 들렸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신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제 이 뒤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과정을 쭉 설명을 해주면 아, 그랬군요. 예, 이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예, 왜냐하면 모르고 팔았을 경우에 아들이 몰랐다가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그 이웃 주민이 고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웃 주민이 저 양반 농약 쳤다고 고발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 하여튼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생산 현장이나 소비 현장이나 서로 잘 모르는 그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저는 예. 네.
그 예전에 어렸을 때 교회에서 직거래하는 걸 많이 봤어요. 교회 네. 이제 시골 교회에서 만든 것들이다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 그때는 그게 어떤 생명 농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예, 처음에 그랬죠. 예, 그랬는데 만약에 그러면은 작은 교회에서는 이게 더 의미가 있으려면 아까 네. 말씀하셨듯이 그런 생명 농법을 해야 되는데 그 농민들을 설득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네. 예. 그랬을 때 지금은 네. 그 농촌에서 농사짓는 분들에게 농민들에게 이 생명 농법을 이렇게 좀 권하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뭐 거기서 그냥 생산한 물건들을 그냥 이렇게 팔기만 하는 건지? 예, 그동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생산 공동체 운동, 그다음에 협동조합 운동은 기본적으로 생명 농업 운동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관행 농업이 아니라. 생명농사로 지은 농산물을 이제 직거래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농촌에서 이 생산자들을 생명농업으로 전환시키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농민도 좀 보수적이기 때문에 잘못 농법을 선택하면 1년 농사를 망치기 그렇죠. 때문에요. 쉽게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선구자가 필요하죠. 선구자가 먼저 농사진 사람이 있어서 그걸 하는 걸 보고 아 저렇게 해도 되네. 그럼 그때 이제 따라옵니다. 선구적인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랬습니다만은 몇 명을 먼저 교육을 보내죠. 이 생명농업을 가르치는 단체 강좌 와서. 가서 배우도록 해서 농한기 때 이제 농민들을 보내서 교육을 받고 오게 합니다. 그럼 그 이듬해 봄부터 그런 농사를 전환해서 이제 짓도록 하는 것이죠. 이제 농민들을 설득해서 그렇게 나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런 농민들이 없기 때문에 관행 농산물을 직거래한 적이 있지만 이제 8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는 생명 농업으로 농사짓는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운동으로 이제 한 단계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생산자들은 조직적으로 좀 응대하는 반면에 소비자들은 아직 조직적으로 여기에 응대를 못하는 한계가 그동안 있었죠. 근데 최근에 와서 소비자들도 이제는 조직적으로 응대하는 일이 이제는 생기기 시작했어요. 요거는 이제 교회 안의 얘기입니다. 기독교권. 사회에서는 벌써 소비자들이 조직적으로 했어요. 했는데 교회 안에서 안 됐다 그 말씀입니다. 예,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일반 사회에서는요. 80년대부터 이미 소비자들 차원에서 이 생명 농산물을 구매하는 조직적인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예, 이미 됐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 여러분 다 아시는 한살림. 한살림. 한살림 운동이 제일 먼저 소비자가 시작한 생명 운동 단체입니다. 이 장일순 선생이라는 분이 이제 원주에 계셨습니다.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아주 뛰어난 사상가이시고 그때 종교로 말하면 이제 천주교 쪽에 속한 분이에요. 지학순 주교와 함께 상당히 많은 좋은 우리 한국 사회에 아주 좋은 그 역할을 많이 감당하셨죠. 사회운동에서 우리나라의 민주화운동, 생명운동 이 운동에 아주 많은 공로가 있으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70년대 후반부터 생명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60년대, 70년대 근 20년 가까이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너무 생명 파괴의 현장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이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보다 먼저 생각하셨어요. 이대로 이 산업 문명이 가게 되면 생명의 위기가 닥쳐올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감지하시고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서 야 이거 어떡할 거냐 이제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야 이제는 이 생명의 시대다. 생명의 시대다. 이 생명 문제를 우리가 이게 운동적으로 풀지 않으면 앞으로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논의를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큰 사건이 생겼죠. 우리나라에 그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또 우리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5.18 광주민주화 항쟁운동이 생겼잖아요. 엄청난 사건이었죠.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의 충격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 이 군사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 이외에는 다른 어떤 사회적인 의제를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생명 문제가 싹트긴 했지만 그런 정치적 사건 때문에 이걸 사회적으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의 그러게 무리들이 소수의 무리들이 이제 모여서 계속적으로 연구하다가 공부하면서 발전시켰는데 85년도에 원주에서 한살림 원주 한살림 그 당시엔 소비자협동조합 이름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85년도에 예. 이게 이제 한살림 운동의 시작이죠. 이제 그러면서 또 하나가 있는데요. 소비자 쪽에서 이제 일어난 거는 생활협동조합 운동이에요. 이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 중인데요. 이 생활협동조합이 80년대 초반부터 원래는 소비자협동조합 운동은 아주 일제시대 때부터 사실은 있어 왔지만 우리 사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것이 된 것은 80년대, 70년대 후반 80년대에 들어와서입니다. 소비자협동조합 운동이 나중에 생활협동조합 이름의 이름이 바뀐 겁니다. 오늘날에는 정식 명칭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이 생협운동이 전국적으로 80년대에 전개가 됐어요. 예, 이거는 이제 한살림과는 별도로 일반 이제 협동조합 운동이죠. 생협 운동이 이제 전국적으로 전개가 되어서 이 중앙회 생활협동조합이 중앙회에도 이제 결성이 됐었고요. 또 나중에는 전국 협의회로도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단일한 연합회는 없고 지금 이렇게 그 연합 조직을 가진 여러 개의 연합 조직들이 지금은 이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듯 생활협동조합 운동이 밥상을 살리는 농업을 살리는 운동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개가 되어 왔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교회가 아직도 거기에 별로 눈을 많이 못 뜨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 그게 좀 안타까운 일인데 네. 교회가 좀 느려요. 느려. 가긴 가는데 느려요. 곰처럼 느립니다. 예. 근데 한번 또 마음 먹었다 하면 또 잘 할 수 있죠. 우리 교회가 잘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마음을 먹은 교회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조금 최근에 와서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눈을 뜨고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행스러운 현실이죠.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교회에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그래서 목사님 예를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서 그 이런 것들에 대한 만약에 인식이 없는 교회라면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아 그럼 내가 좀 교회에서 연계를 맺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공동체가 있을까 생산자 공동체가 궁금해질 것 같고 만약에 찾아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그러니까 생산자 공동체를 좀 알고 싶다는 말이죠. 요즘은요, 뭐 이제 기독교 우리 교회 내 크리스천 공동체도 물론 있지만 교회 바깥에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내에서 교인들끼리 만들기보다는 일반 사회에서 만들어지면 그 속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포함되어서. 근데 뭐 종교적인 색채는 띄진 않지만 대개 이 생명운동은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제일 먼저 깹니다. 제일 참여율이 높아요. 이 생활협동조합운동, 한살림운동은 이제 천주교 쪽 분들이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생활협동조합운동, 환경운동연합
의제 21 이런 여러 가지 생명 환경과 관련된 운동의 현장에 이렇게 가보면요, 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다음에 천주교인들도 있고요. 되게 신앙을 가진 분들이 먼저 이런 일에 실천을 하죠. 근데 이제 지금은요, 많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이 생산자들의 모임들이 예, 많이 생겼는데 이제 모임이 이제 공동체라는 이름도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영농조합법인, 그다음에 장목방 이런 이름으로 이제 많이 이제 단일 장목만 생산하게 되면 무슨 뭐 참깨 장목반, 사과 장목반 이렇게 하고 여러 농산물을 취급하게 되면 누구는 영농조합 법인, 네, 이런 법인 형식으로 해서 생산자 모임들을 끌고 가고 있고요. 또 뭐 다른 이름으로 얼마든지 또 이제 자기들끼리 정해서 갈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일반 그런 사회도 사회지만 우리 교회적인 어떤 틀 안에서 신앙적으로 함께 서로 도농이 함께 협력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우리 의도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만족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요. 우리 농촌 교회가 결국은 해야 되잖아요. 농촌 교회가. 근데 농촌 교회가 말씀하신 대로 도시 교회가 이 운동에 대해서 소극적인 상황에 지금 있기 때문에 농촌교회도 따라서 상당 부분 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소수의 여러 지역에서 하는 단체들은 있지만 우리 교세에 비해서 한국교회 우리 개신교가 상당한 교세를 갖고 있는데 이 교세에 비하면 너무 미약합니다. 왜냐? 이 농산물 유통 운동은요. 소비자가 중심에 서야 되는 운동이에요. 소비자가 뭘 갖고 있습니까? 자본. 소비자가 돈을 갖고 있죠. 상품을 구매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예. 돈을 갖고 있어요. 또 뭘 갖고 있습니까? 선택권을 갖고 있어요. 이걸 살 거냐 저걸 살 거냐 선택권을 갖고 소비자들이 돈을 갖고 생명농산물을 선택하면 생산자들은 저절로 생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소비자들이 요새 이 생명농산물을 아주 굉장히 많이 소비하고 쓰는데 그럼 나도 그 해야겠네. 생산자들은 그렇게 따라올 수 있어요. 근데 소비가 안 돼. 내가 이 생명농업은요 일반 관행농업보다 더 힘들어요. 농약 한번 쫙 풀이면 뭐 간단한 거를 그걸 다 풀을 매야 되니까 매고 뭐 다른 방식으로 여러 가지로 품이 또 많이 들어가고 힘들어요. 소출이 많이 나냐? 그렇지도 또 않아요. 비슷하거나 떨어지거나 어떤 때 정말 다행스럽게 조금 더 날 때도 있지만 뭐 소출 별로 차이가 없어. 더 많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고생하는 그 뜻을 가지고 고생하는 생명 그 농업인들, 농민들을 알아주는 소비자가 있어야 그 생산자들이 계속해서 생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뭐 내가 생산을 해도 고생해서 했는데 일반 농산물로 취급받고 뭐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그럼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게 소비자가 중요해요. 예. 소비자가 이거를 중심이 돼서 주체가 되어서 이 운동을 이끌어가야 그리고 생산자들하고 협력한 경과를 맺어야 이 운동이 생산자 쪽에서도 활성화되어서 크게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소비자들, 도시교회에 소비자 교인들이 또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그렇게 별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덩달아 생산자들도 여전히 그렇고 그건 좀 깨인 그 생산자들은 일반 단체로 들어가서 우리 크리스찬 농민이지만 뭐 교회 내에 이 유통이 활발하지 않으니까 일반 단체로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활동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네,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아직 우리 교회가 인식이나 여러 가지 뭐 실천적인 차원에서 좀 많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느끼기도 하는데 이제 목사님 직접 현장에서 이제 농사도 지으시고 이런 농산물들을 또 이제 교회를 상대로 해서 좀 판로를 열어가시거나 이런 것도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좀 답답했던 점 그리고
어려움을 느끼셨던 부분은 네, 어떤 건가요? 네. 요즘은요. 예전에는 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교회의 경우인데 이제 뭐 바자회, 일일 장터, 뭐 장날 해가지고 하게, 그다음에 이제 거래를 또 하려고 하면 그 교회 교인 중에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똑같은 물품을 파시는 네. 일반 관행 농사입니다만 네. 여하튼 뭐 쌀을 좀 하려고 하는데 아 우리 교회 쌀 가게 하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이죠. 네. 뭐 슈퍼마켓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같은 경쟁 상품을 취급하는 교인이 있을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그게 마음에 걸리죠. 그러니까 선뜻 이제 그 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최근에는요. 최근에는 이제 그렇게 생산해서 공급하려고 하는 농촌 교회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식교회 문을 두드리는 교회들이 많죠. 그럼 도식교회가 이제는 바자회에 일일 장날을 하면서 그 농촌 교회들을 다 이렇게 섭외해서 오도록 해요. 오도록 해서 이제 장터를 만들어주죠. 근데 이제 농촌교회 입장에서는 큰 교회에 가서 이제 바자회를 한다니까 가서 이제 물건을 갖고 갔는데 가보니까 뭐 장사도 잘 안 되고 팔리질 않는 거예요, 별로. 그러니까 거의 빈손으로 내려가는 일들이고. 그 다음에 또 뭐 그쪽 교회에다 또 얼마를 내야 돼. 줘야 돼. 이게 무슨 뭐 수수료 비슷하게 말이에요. 매출액이 얼마. 내야 돼. 또 뭐 여전도회가 했다면 여전도회 무슨 또 뭐 돈을 얼마 줘야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신앙적인 나눔이 아니라 단순한 사업. 그다음에 도식교회가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농촌 선교도 하고 여기 나온 기금으로 해외 선교도 하고 뭐 이렇게 굉장히 도식교회로서는 큰 생색을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일회용 사업 비슷하게 되지만 되는데 거기 참여한 여러 농촌 교회들은 그 멀리서 열심히 생산하고 포장해서 올라왔다가 별로 팔지 못하고 쓸쓸한 마음으로 내려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식교회가 좀 바라고 싶은 것이 있다면 뭐냐하면 도식교회는 어떻게 보면 가진 게 많아요. 예, 교회도 크고 교인도 많고 재정도 넉넉해요. 상당 부분. 네. 뭐 최근엔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자신도 모르게 갑의 위치를 갖게 돼요. 그렇죠? 갑의 위치를 갖게 돼요. 농촌교회는 좀 팔아줬으면 하고 오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을이 되는 거예요. 갑을 관계가 자기도 모르게 거기 형성이 됩니다. 도시교회가 비록 크다 하더라도 이게 생명 농산물을 생산한 농민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시혜적 차원 아 우리가 좀 도와줄까? 뭐 베풀어줄까? 이 시혜적 차원의 마음을 계속 갖고 접근을 해요. 그러다가 이게 거래관계로 딱 들어가면 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촌교회와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최근에 와서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교회가 좀 그런 면에서 저는 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 주면 좋겠다. 농촌교회를 이게 숫자와 양으로 보지 말고요. 같은 한 형제 자매로 생각하고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 솔직히 농민들이 생산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농민들을 귀하게 여기고 농촌교회를 귀하게 여겨서 참 그 앞에서 정말 90도 각도로 저는 절은 못해도 말이에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농사 지으시느라고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가능하면 우리가 좀 다 이렇게 팔아드리도록 힘쓰겠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그리고 좀 못 팔린 게 있으면 또 어떻게 좀 팔기 위해서 애도 좀 쓰시고 그게 위로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뭐 수수료 이런 거 받는 거 그거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뭘 그렇게 그거 뭐 받는다고 그 교회 팔자 고칩니까? 그 여전도에 팔자 고칩니까? 저 농촌교회는 돕는다고 정말 신앙적인 우리 생각을 가지면 정말 깨끗하게 정말 바라는 거 없이 대가 없이 도와주는
그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교회가 농촌교회와 농민들을 대하는 마음 자세를 정말 섬기는 겸손한 자세로 대하는 것이 이 생명농산물 운동의 아주 중요한 요인이다. 갖춰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따끔한 지적 귀담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생명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신앙운동을 하시는 분이고요. 생명을 살리는 건 사실 해외 선교사들이 가서 생명을 살리는 것과 어쩌면 동일하게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식으로 시선을 보면 아, 이분도 진짜 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우리가 예, 그 균형을 맞춰서 이거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을지를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예. 예, 마지막 시간인데 예. 어떤 얘기 나눌까요? 다음 시간에는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밥상을 협동조합 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려나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여러분 관심 갖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CBS 아카데미 숲이 제공하는 책과 CCM 음반, 그리고 만화로 제작된 최고의 성경 자습서 성경 2.0을 드립니다.